자, 그 다음에 연습 문제를 한번 해보죠. 첫 번째 문제는 이그 어레이를 만드는데 0부터 49까지 쭉 만들고요. 그러니까 원소가 50개인 그런 원디멘셔널 넘파이 어레이를 만드는 거죠. 그걸 뒤집을 수 있도록 새로 인덱싱을 해봐라 라는 게 이제 첫 번째고, 세 번째 문제는 0에서 8까지 이제 순서대로 적어서 3x3 매트릭스를 만들어봐라,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는 8x8 매트릭스를 만드는데 그걸 체커보드 패턴으로 0, 1을 넣어봐라 라는 거예요. 체커보드라는 거는 체스판에 보면 색깔이 엇갈려 있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네 번째는 5x5 랜덤 매트릭스가 있는데, 그걸 구성을 한 다음에, 그걸 만든 다음에 최소값은 0이 되고 최대값은 1이 되도록 리스케일링을 해서 노멀라이즈를 해봐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 최소를 구한 다음에 여러분이 이거를 스케일링 팩터를 계산을 해서 나눠야겠죠, 그렇죠? 뭐 쉬프트를 하고 뭐 나눠야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은 이제 원 디멘셔널 어레이 0부터 10까지 쫙 들어가 있는 걸 얻은 다음에 3에서 3보다 크고 8보다 같거나 작은 원소들을 전부 마이너스를 사인을 붙여라 라는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한번 멈추고 이거를 풀어보도록 합니다. 이제 다 풀어봤으면 이제 다음 장을 보면 돼요. 자, 이게 답인데, 뭐첫 번째 거는 매우 간단해요. 0부터 49까지인데 이걸 뒤집는 거는 이 슬라이싱을 사용해서 이 스텝 사이즈를 마이너스 1로 두면 되겠죠. 그러면 뭐 자동으로 뒤집혀서 쭉갈 것이고요. 그렇죠? 스텝 사이즈만 마이너스 1로 두면 되는 거죠. 두 번째 것도 트리비얼해요. 그 0부터 8까지 어레이 만든 다음에 리쉐입 해가지고 3x3로 만들면 되죠. 그렇죠? 자, 세 번째 거는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해두면 쓸모가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일단 8x8 매트릭스를 만들고요. 그걸 0으로 다 채웠어요. 이제 타입은 인티저로 해놓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0으로 채워진 8x8 매트릭스를 만든 다음에 이 짝수행, 홀수행 이거를 엇갈려 가면서 2를 채우면 돼요. 첫 번째 거는 뭐냐면 이제 짝수행을 그 스캔을 하는 거죠. 자, 짝수행에 접근하는데 그때는 이 열은 홀수만 선택을 하는 거죠. 이게 2씩 증가를 하니까 0부터 20 가면은 이제 행의 인덱스는 전부 짝수가 될 거고 열의 인덱스는 전부 홀수가 될 거예요. 그걸 1로 채우라는 거고, 그러면 이제 반대 경우도 존재를 하겠죠. 홀수인 애들, 그 열의 인덱스가 로 인덱스가 홀수인 애들, 그때는 그 행의 인덱스가 홀수인 애들, 그때는 이제 열의 인덱스는 짝수가 되어야 되겠죠. 그 친구들은 전부 1로 채워라 라는 거고, 이게 슬라이싱을 사용해서 매우 간단하게 구현이 되죠. 자, 그 다음 것은 뭐 이건 별로 어렵지 않은데 5x5 매트릭스를 랜덤 넘버로 채워서 만들고요. 이걸 배웠죠. 그러면 0에서 1 사이에 값들이 막 들어갈 텐데 여기서 맥스 민을 구해요. 맥스 민을 구하고 뭐 맥스하고 민을 알면 스케일링 하는 건 간단하죠. 미니멈을 0이 되도록 하라고 했으니까 미니멈을 빼줘야 될 거고, 맥시멈은 1이 되도록 하라고 했으니까 뭐 이렇게 스케일링을 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자, 여기서도 이제 엘리먼트 바이 엘리먼트 그 엘리먼트 와이즈 오퍼레이션이 일어나겠죠. 그렇죠? 모든 엘리먼트에 다 빼지고 모든 엘리먼트에 다 나눠지고. 자, 맨 마지막 문제는 우리가 조건을 가지고 이게 불리한 인덱싱을 하는 예인데, 일단 0부터 10까지 들어가는 그런 원 디멘셔널 어레이를 만들자고요. A 레인지 명령을 사용해서 만들면 되겠죠. 그 다음에 A에 접근을 하는데 특정한 원소만 접근하기를 원해요. 그 특정한 원소는 3보다 커야 되고 8보다 같거나 작아야 돼요. 그게 바로 이 조건문이죠. 이 조건문이 주는
인덱스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true false 테이블들이 쫙 만들어질 텐데 그 A 안에 어떤 원소가 이제 그 이 조건에 맞는지 안 맞는지가 이제 true false 테이블로 쫙 나오겠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true false 테이블을 이제 A의 인덱스로 넘겨주면 true만 카운트가 되겠죠. 그 true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하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해서 이걸 못했으면 한번 이 과정을 따라서 복습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그 중에서 우리가 이 세 번째 거 이걸 한번 봅시다. 자, 여기서 일단 A 2-dimensional array를 만들었어요. 한번 프린트를 해볼까요? 그러면 뭐 0으로 쫙 채워진 8x8 matrix가 나오겠죠. 그쵸? 여기서 A를 한번 짝수열을 짝수행을 접근을 해봅시다. 짝수행을 이렇게 접근하고 열은 홀수가 돼야 되겠죠. 체커보드니까. 자, 여기다가 2를 한번 넣고 다시 프린트를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짝수행마다 돌면서 홀수열에다가 전부 2를 채웠죠. 그죠? 이것만 갖고는 이제 체커보드가 불충분하고 여기 홀수열에도 이제 짝수, 그러니까 홀수행에도 짝수열을 2를 채워야 될 테니까 그거를 해주면 되겠죠. A에다가 이제 홀수열 그 다음에 짝수행 홀수행 짝수열이죠. 1 그 다음에 프린트 A 해주면 이제 체커보드 패턴이 완성이 되었죠. 그쵸? 이제 맨 마지막 것도 한번 봅시다. 여기서 A는 그래서 A를 보면 우리가 원하는 그런 원디멘션 어레이가 되었고요. 여기서 한번 프린트를 해볼까요? 프린트 불 IDX X라는 그런 인덱스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이 조건문을 테스트를 해보고자 하는 거예요. A가 3보다 크고 그 다음에 A가 보다 같거나 작아야 한다. 자, 그렇게 해서 이 불리한 인덱스를 프린트를 해보면 자, 이제 true false 테이블이 쫙 나왔죠. 그죠? 얘를 A에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그러면 얘를 A에 넣으면 이제 true에 해당하는 원소들만 골라졌어요. 그죠? 이 조건에 맞는 거기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처음부터 뭐 깔끔하게 쓰면 A가 3보다 크고 이제 A가 8보다 같거나 작고 이런 애들한테 마이너스 1을 곱하라. 자, 그러면 이제 A의 원소들의 마이너스 1이 곱해졌겠죠. 그 다음에 A를 프린트를 해보면 원하는 대로 되었겠죠. 그죠? 자, 그래서 불리한 인덱스 자체는 그 true인 원소들만 리턴을 하는 거고 그 원소들의 마이너스 1을 곱해주게 되는 거죠. 이런 테크닉들을 상당히 여러분들이 유용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복습을 한번 해 보도록 해요.